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청순한 외모 탓에 어쩐지 다가가기 힘들어 보이지만 이분의 반달 눈웃음 저 지금 계속 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눈이 이렇게 되죠? 마음이 무장해제 되실 겁니다. 영화 암전의 배우 서예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가 2년 됐더라고요, 본 지가. 네네. 저는 되게 뭔가 예지 씨가 예전에 주셨던 그 손편지 자격증, 뭐 네. 손글씨 자격증 있다고 주셨던 거 저 고이 제 책상에 붙여놓고 있거든요. 전 항상 예지 씨가 가까이 있는 마음이었는데 오랜만에 뵈서 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보는 라디오도 같이 진행 중인데 네네.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암전에서 미정 역을 맡은 배우 서예지입니다. 예지 언니 드라마 볼 때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허스키하면서도 진지한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고 예지 언니 하면 긴 생머리. 어? 근데 머리 자르셨네요? 하고 김화주 씨. 네. 머리 근데 좀 많이 자랐어요. 네. 그렇죠. 제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네. 진짜 긴 생머리였다가 작품 때문에 자르신 거라고 네. 들었었는데. 네. 드라마 작품 때문에 잘랐다가요. 그리고 다시 암전할 때 다시 또 자르고 그리고 어쨌든 염색을 해야 돼서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서 다음 영화 때 또 자르고 그리고 나서 좀 기른 머리. 네. 아, 좀 아깝거나 그 되게 고수해온 머리였잖아요. 네. 딱 예지 씨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이기도 했고 안 아까웠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다시 기르실 생각인가요? 네, 계속 기르고 근데 주변에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단발병에 걸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네. 아, 근데 되게 잘 어울리세요. 지금 예지 씨 뒤로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제가 지금 포스터 붙여놓은 걸 보고 또 깜짝 놀랐네요. 왜 이렇게 무섭나요? 실물이 눈부시다고 들었습니다. 뽀디 눈 안 부셔요? 하고 1925님. 뭐 외모 칭찬은 정말 많이 들으시죠? 지금까지 들었던 외모 칭찬 중에 아, 요거 좀 남사스럽지만 좋았다 싶은 건 뭐가 있을까요? 실물이 눈부시다. 네, 눈부십니다. 아, 자꾸 눈물이 나는 게 실물이 눈부셔서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어서인가. 또 서예지 씨 반갑습니다. 엄마 아빠 중 누굴 닮아서 그리 예쁘신가요? 김성숙 씨가. 네, 두 분 반반 닮았는데 엄마가 좀 더 닮은 것 같아요. 아빠가 서운해하실 뻔했는데 반반 닮았다고. 9519님, 8월에 첫 여배우님이 서예지 배우님이라니 행복합니다. 암전 꼭 볼 거예요. 두 번 볼 거예요. 또 김현우 씨, 서예지 씨 몇 년 전에 비프 부산국제영화제 오셨을 때 야외 무대에서 인사하실 때 그 모습 기억에 남습니다. 사인 받으려고 줄 섰는데 제 앞에서 끊긴 것도 기억에 남고. 아이고. 그리고 3948님, 아는 형님에서 반전 매력에 반했습니다. 언니분은 잘 계시죠? 언니 얘기를 하셨었나요 그때? 네네. 아, 제가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언니 얘기밖에 없어가지고요. 언니 얘기로 시작으로 언니 얘기로 끝이 났던. 네. 언니가 엄청 밝으신가봐요. 네, 성격이. 네, 네. 그 사이에 엄마가 되셨다고. 네, 맞아요. 축하드려요. 뭐, 그 사이 새로 생긴 에피소드는 없어요? 네, 그 사이에 엄마가 되느라고 육아에 너무 바빠서. 네, 조카는 누구 닮았어요? 조카는 저 닮았어요.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너무 더 정각했어요. 그렇죠. 네. 제 딸인 줄 알았어요. 지갑으로 키운 우리 조카도 엄청 또 물적으로. 네. 김지효 씨는 드라마 구해줘의 방언 연기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오싹했어요.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네. 저희 모셨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고 네. 되게 기억에 남으시나 봐요. 네네. 그 예지 씨의 힘에 이렇게 뭔가 구해줘 2까지 이 드라마가 또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도 이런 방언 얘기 들으면 뭐라고 화답하세요? 그냥 웃어요. 그런 연기 다시 또 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구해줘로 충분했습니다. 아, 네. 그 당시에 NG는 안 났었나요? 네. 이게 NG는... 그냥 완전 100%? 네네. 애드립이었어요? 네네.
무섭네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마음적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았어요? 네,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잠도 못 자고 어쨌든 우울증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굉장히 많이 왔어가지고 근데 감독님이랑 작가님이 너무 믿어주셔서 그냥 사실 저를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리허설 없이 그냥 한 번에 원테이크로 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성공했던. 네. 좀 작품을 찍으면 그 캐릭터의 영향을 받아서 좀 길게 느낌을 가지고 가시는 편인가요? 네네. 저는 억지로 빠져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거를 또 좀 메소드처럼 그 캐릭터가 좀 오래 가요. 암전은 어떠셨을까 걱정도 되고 괜찮나요? 암전 때는 그냥 하루하루가 좀 너무 많은 가위를 눌렸고 어머나 하루하루가 좀 너무 벅찼던 버거웠던 네. 우리 이세환 씨가 저는 공포영화 매니아라 늘 꿈자리가 안 좋거든요. 이지 씨는 꿈자리 힘들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매번 자려고 누우면은 이제 가위를 눌리니까 영화 때문에 영화 찍는 동안에 네. 근데 영화가 끝나도 제가 이제 바로 캐릭터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제일 괴로운 건 사실은 작품을 하면서 가위를 눌리는 건 괜찮은데 네. 작품이 끝나고 나서도 눌리는 게 그게 제일 괴롭죠. 네. 요즘 괜찮으세요? 네, 요즘은 가위를 안 눌려요. 불면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자가지고. 아, 왜 또 그래요? 어떻게 이분 안 쓸어서 어떡하지? 여러분 토다토다 문자 좀 보내주세요. 1423님 팬으로서 소처럼이라는 예지 씨에게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소예지 파이팅. 아니 진짜 네. 작년에 드라마 무법 변호사 끝나자마자 네. 영화만 세 편 내리 찍으시고 그게 양자물리야 또 오늘 암전 네. 또 김강우 씨와 함께 촬영 중인 내일의 기억. 네네. 어디 뭐 하시려고 그렇게 소처럼? 왜 그러는 거예요? 건강 괜찮아요? 아유 저도 이번에 너무 쉬는 텀 없이 일을 했더니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예. 근데 장르에 대한 경계가 되게 낮아 보여요. 예, 예. 겁나거나 막 이런 생각은 없고 어르실 때 어때요? 저는 장르에 대한 어떤 뭔가 크게 두기 때문에 뭔가 제가 고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한테 정말 매력적으로 끌리는 거 그런 걸 찾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너무 감사하죠. 예지 씨의 다양한 모습 볼 수 있으니까. 9281님 예지 씨 함께 일하는 스태프과의 여행은 어땠나요? 아, 제 스타일리스트가 오래됐는데요. 네. 스타일리스트가 항상 어쨌든 같이 밤을 새고 고생하는 그것 때문에 같이 여행을 가서 4박 6일 동안 재밌는 시간을 네. 사비로 직접 여행을 계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의리녀예요. 자, 우리 예지 씨 8월 15일에 개봉하는 영화 암전으로 모셨습니다. 예지 씨에게 궁금한 거 계속해서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예요. 미리 저희가 추천곡을 여쭸었는데 양희은 씨와 김규리 씨가 함께한 엄마가 딸에게 이 노래 왜 듣고 싶다고 하셨을까요? 이게 제가 전에 지금 막 끝났던 촬영 내일의 기억이라는 작품에서 김강우 씨랑 했던 네, 거요? 네. 거기서 많이 들었던 노래였어요. 제 감정이입을 좀 하려고 네, 했던 노래였어요. 네. 예지 씨의 감정으로 우리도 이입하면서 엄마가 딸에게 들을게요. 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꿈같이 달콤한 오늘 그대여 시네타운을 들어요 yeah. 우리 내일도 만날 수 있네요 Today is gonna be a good day 언제나 영화처럼 박선영의 시네타운 박선영의 시네타운 8월 15일 개봉합니다. 암전에서 예지 씨 모셨어요. 예지 씨한테 많은 분들이 인사 건네주셨는데 김혜빈 씨 사연. 네.
예진님 나오셨다고 해서 고릴라 모바일 깔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인사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명호 씨. 네, 보라 보려고 졸음쉼터에 차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이 좀 확 깨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예지 씨 보고. 예지 씨가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이은지 씨. 서예지 배우님, 오늘 처음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정말 분위기가 멋있으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지 씨는 감사합니다. 참 뭔가 오디오에서 주는 것도 있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죠? 그러니까요. 8238님, 피디님 오늘 화면 구도 그리고 섭외 아주 칭찬해. 어디 오른쪽이 마음에 드세요? 왼쪽이 마음에 드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른쪽이. 아주 칭찬해. 지금 오른쪽. 자, 그럼 8월 15일에 개봉하는 암전 얘기 또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심장 쫄깃해지는 공포 영화. 어떤 영화일까요? 암전은요. 최고의 공포 영화를 꿈꾸는 그 비틀린 열망 때문에 본인 자신이 공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공포의 모든 것을 찾아가면서 마주한 사건들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근데 포스터를 보면 진선규 씨가 예지 씨 뒤에 계시고 네네. 공포는 바로 등 뒤에 있다. 네. 진선규 씨가 귀신인가요? 저같이 단순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기 흐릿하게 진선규 선배 뒤에 뭐가 잔상이 있어요. 더 무서워. 그런 게 귀신. 네. 극장을 무대로 펼쳐지는 공포예요? 네. 너무 싫어. 지금 제 등이 다 오싹한데. 암전이 유명한 괴담을 소재로 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극장에서 무서운 일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하고 김민철 씨.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극장을 자주 못 갔어서. 네. 그런 이야기로. 네. 제가 듣기로는 촬영 현장 자체가 폐극장이었다고 네네. 들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폐극장이 있던가요? 하나 국도극장이라고 군산에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촬영을 마지막으로 지금 폐쇄된 상태고 다시 리모델링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네. 80년 만에 폐쇄됐군요. 전라북도 네네. 최초의 극장 군산이. 네. 어땠어요? 뭐 공포영화 좋아하신다지만 그래도 뭔가 폐가, 폐교, 폐극장 이런 주는 느낌이 있는데 들어갔을 때 특유의 어떤 스산함 없었어요? 그 으스스함보다는 을신연스러운 뭐 감정이나 분위기도 있었는데 우선 진짜로 실제 미술 소품이 아니기 때문에 세트가 아니라서 그 냄새 오래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빗물 냄새 쇠파이프 녹슨 냄새 굉장히 많은 냄새가 존재했고 그리고 뭐랄까 조금이라도 잘못 가면은 다칠 것 같은 그 무서움은 좀 있었어요. 너무 네. 오래됐으니까. 네네네. 진선규 씨는 너무 무서워서 계속 스태프들한테 매달렸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네. 예지 씨에게 오히려 매달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진선규 선배님이랑은요 둘이 사실 무서울 때 손잡고 기도하자 이러면서 웃으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진선규 씨는 처음으로 만나신 건가요? 이번 작품으로요? 네. 어떠셨어요? 좀 연기 호흡은 잘 맞았어요? 기도 호흡은 잘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나 너무너무 잘 맞아서 공포 영화 현장인데 우리가 다 똑같은 말을 했던 게 스틸 컷이 쓸 게 없다라는 말이 좀 나올 정도로. 저도 봤어요. 네. 왜 그렇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혼자 촬영할 때 너무 힘든데 진성기 선배만 등장하시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다고 할까요? 스텔컷만 보면 어머 이 영화 로맨스 코미디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엄청 화기애애했다고 들었어요. 네. 회식도 그럼 많이 좀 하셨나요? 회식은 중간에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영화 찍거나 이럴 때 항상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네네. 회식 자리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다. 든가 촬영장에서 진짜 이상한 일이 있었다. 이런 거 없었어요? 회식 자리는 없었고요. 한 번 전등이 이제 감독님이 액션을 하는데 전등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퍽 터져서? 네. 저희가 진짜 촬영 중인데 이게 뭐지 하고 연기를 해야 되나 하다가 다시 중단하고 다시 조명 고치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무섭다. 영화 찍으면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목이 다 쉬셨다고요? 하고 신예림 씨. 네.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소리 지른 날이 아니었나. 실제 예지 씨는 막 무섭다고 막 소리 안 지르실 것 같은데. 네네 지르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오. 영화에서는 계속 지를. 뭔가 막 구르고 뛰고 막 이런. 네. 육박전이 있는 건가요? 그냥 그동안 액션이라는 거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암전에서 가장 많은 액션을 했던 것 같고요. 그동안 소리를 지르던 그런 괴음 뭐 이런 것도 암전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전부를 다 한 것 같아요. 표현할 수 있는 무서움에. 놀라면 말을 못하는 버릇이 있다고 하던데 영화 찍으면서 대사 못한 적은 없으세요? 하고 최현민 씨가. 네. 이상하게 촬영할 때 놀래갖고 대사가 잊어버리거나 머리가 하얘진 적은 없고요. 실생활에서 아니면 정말 이렇게 보이는 우리 라디오처럼 뭐 이런 보여지는 거에서 되게 뭔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예지 씨가 네. 가장 겁먹는 상황은 뭐예요? 무서운 상황. 준비 안 됐는데. 아, 되게 현실적이네요. 네, 준비가 안 됐는데 훅 들어오는 질문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완벽주의자 성격이 좀 있어요. 일할 때는. 그래서 자꾸 머릿속으로 괜찮나 생각하고 한 번 더 이렇게 하다 보니 뭔지 저도 공감합니다. 8월 15일에 개봉하는 영화 암전에 서예지 씨 모시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노래를 들으면서. 또 추천해 주신 곡은 최백호 선생님의 길 위에서. 네. 이 노래는 왜요? 이 노래는 정말 너무 우울할 때 이 노래를 들으면 내 마음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위안이 되는 곡인가요? 최백호 쌤의 길 위에서 들을게요. 이삭 씨가 좋은 음악들 많이 소개해 주시네요. 라디오 DJ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울증의 특효약은 하늘이에요. 하늘을 보세요 하고 정일철 씨. 이게 뭔가 계속 우리가 얘기가 좀 다크하게 갔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고. 지금 현재 파란창 검색 순위에 암전이 8위, 그리고 우리 예지 씨가 3위. 그리고 녹색창 검색 순위는 서예지 씨가 12위에 올랐습니다. 제가 이거를 라디오를 한다고 빨리 알렸어야 됐는데 저 너무 급하게 나와가지고 못 알리고 오는 바람에 제 팬들이 보실지 안 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보실 거예요. 아마 다시 보기나 이런 걸로 엄청 짤이 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수혜 씨 목소리랑 진짜 비슷해요. 하고 3984님이 이런 부탁을 하셨네요. 이거 가능하실까요? 아 근데 좀 너무 웃긴데? 아 근데 저는 괜찮은데 만약 수혜 선배님이 들으시면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네 안녕하세요 서혜지입니다로 갈게요. 근데 진짜 비슷하시네요 방금. 안녕하세요 수혜씨입니다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두 분 같은 오디오가 엄청 매력 있어요. 꽉 채우는 저음이라서 암전 포스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고 998 하나님 지금 저희 뒤에 붙여 있는 포스터 말고 또 다른 버전이 있더라고요. 예지 씨 눈만 크게 나온 거. 그 서예지 씨 눈이죠. 네네. 우와 안 아팠어요? 되게 눈부셔서 눈물이 났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그 작가님이 너무 잘 찍는 분이셔서. 눈 뜨고 계속 눈 뜨고 빛을 맞으면서. 근데 안경테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네, 일부러 어떤 캐릭터를 위한 살짝, 아이디어였나요? 네. 누구 아이디어였죠? 그거는 감독님. 네. 근데 그 사실 제가 감독님이 뿔테 설정을 하셨지만 제가 실제로 안경을 쓰고 있는 그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실제로 눈이 좀 나빠요. 예. 안 좋은데 실제로 제가 쓰는 안경의 도수를 똑같이 맞춰서 실제로 안경이 떨어졌을 때 안 보이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정말 실제 인물처럼 하려고 도수를 똑같이 제 안경처럼 맞춰 갖고 했던 그런 그러면 안경. 지금 포스터 속에 쓰고 있는 안경도 예지 씨 실제 안경 도수인 거예요? 예. 근데 왜
저도 눈이 나쁘거든요. 네네네. 근데 안경 쓰면 눈이 많이 나쁜 사람들은 눈이 작아지잖아요. 네네네. 저게 작아진 눈이에요? 조금. 진짜 이 사람 안 되겠네. 너무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저. 안경을 써도 예쁘시군요. 네, 아닙니다. 공포 영화 감독의 이야기라면 혹시 감독님께서 실제 겪었던 이야기인가요? 하고 1103님. 네. 그러니까 예지 씨도 그렇고 진성윤 씨도 그렇고 공포 영화 감독으로 나오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실제 좀 약간 자전적인 스토리일까요? 제가 아주 자세한 건 잘 감독님의 속 깊은 얘기는 모르겠지만 감독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감독님을 온전히 담은 캐릭터였던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연기를 하면서 감독님을 보고 굉장히 많은 표현을 거기서 썼거든요. 예. 감독님과의 호흡은 어땠다? 데칼코마니. 네네. 그 정도로. 네네. 서예진은 공포영화 감독이라면 누구나 탐낼 수밖에 없는 배우다라고 우리 또 김준원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네네. 아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아무래도 김준원 감독님도 제 목소리에서 나오는 좀 이렇게 으스스함 때문에 그런 칭찬을 좀 하지 않았나. 네. 김용희 씨가 극장에 불이 꺼지는 순간 공포가 시작된다라고 써 있는데 네네. 영화 보라는 거 맞나요? 무섭잖아요. 네네. 공포가 시작돼야지 여름이 시작되는 것처럼 왠지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더 호기심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제가 무서운 영화 봤을 때 추억이 이렇게 뭔가 등골이 오싹해진다는 게 느껴져서 항상 네. 의자에 파묻혀서 보던 기억이 나는데 네. 왠지 암전도 네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맞아요. 심지어 공포는 바로 등 뒤에 있다라고 네. 써 있어요. 5428 님이 영화 암전 예고편 보면 서예지 씨 얼굴에 주근깨 같은 게 보이는데 분장인가요? 네, 완벽히 분장이고 암전에서 제가 맡은 저 미정 캐릭터에서는 네. 저는 선크림조차도 못 발랐었어요. 아. 네, 한 여름이었는데 어쨌든 감독님이 원했던 캐릭터의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면 주근깨가 안 그려지더라고요. 유분이 있으면. 네. 그래서 완전히 세수하고 바로 그 매트한 얼굴에 다크서클과 주근깨 네, 그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1도 화장 없이. 우리 서예지 씨가 본 영화 중 최고의 공포 영화는요? 하고 김미숙 씨가. 제가 본 최고의 공포 영화는 오펀 천사의 비밀 네, 그리고 암전 네. 저도 한 표 던집니다. 네. 암전은 제가 보고 또 한 표 더 던질 의향이 있습니다. 네. 자, 8월 15일에 개봉하는 암전에 서예지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광고 잠깐 듣고 올게요.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박선영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계세요. 8월 15일 개봉하는 암전에 서예지 씨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띄워드릴 테니까 네. 이행시를 좀 이렇게 같이 따라와 주세요. 네. 네. 김영태 씨가 예지 씨 영화 암전하고 암전 읽어주시면 안 돼요. 네. 아, 예지 씨가 지금 즉석 이행시를 지으시려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암. 아니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암전. 전 뭐 하실 거예요? 전 볼 거죠? 네. 네. 자, 김경태 씨가 보내주신 이행시는요. 암. 표까지 나올 정도로 전 국에서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암표까지 나올 정도로 전국에서 대박 나시길. 앞자리는 안 읽었네. 어떻게 우리 최하정 씨까지 좀 이어서 지금 이제야 좀 입이 풀리신 것 같은데 아쉽네요. 자, 예지 씨 팬입니다. 영화 암전 꼭 보러 갈게요. 하고 민윤주 씨 또 박미성 씨는 방금 예고편 보고 왔는데 오싹 소름 올여름 최고의 공포 영화 겁많은 저지만 꼭 보고 싶네요. 하고 와 많은 분들이 약속 다짐해 주셨어요. 예비 관객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암전 소름 돋게 너무나 재밌습니다. 우중충한 날씨 시원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꼭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암전 8월 15일 개봉합니다. 서예지 씨의 추천곡 마지막으로 같이 나눌게요. 곽진원 김필의 지친 하루 신청해 주셨는데요. 왜 자꾸 웃으세요?
아니 곡이 신청곡이 다 너무 우울한 것 같아서. 아니 우리가 지금 약간 암전 분위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자 클로징은 우리 예지 씨의 목소리로.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 거기까지라고 누군가 에러 에러 에러.